got nothing to say to you. I've got to look ahead. That love that I once felt for you is by now as good as dead.제가 산지철을 되게 좋아해요. 원도심에서도 특별히 되게 좋아하는데, 그 어반 스케치가 어반이라는 말이 원래 도시를 그리는 것에서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제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 그리기가 가장 좋은 곳이 여기 산지천인 것 같습니다. 원도심의 건물들은 크고 작은 빌딩들이 길을 따라서 쪼르르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런 모습들이 그림 그리는 소재로 너무 매력적인 거죠. 내가 여기를 왜 좋아하지? 라고 했을 때 아, 이래서 좋아하는구나.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졌다고 할까요?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자주 오는 이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복잡함과 산지천 주변에 많은 그 건물들 사이로 걷다가 이 고시주택에 딱 들어오면은 뭔가 여기만의 어떤 특유의 공기가 있어요. 바깥에서는 들리지 않는 일단 새소리도 들리고요. 그 다음에 제주 돌담이 둘러싼 이 건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재밌는 거는 그 너머 뒤에는 글쎄요 한 80년대 또 건물 또 그 뒤에는 목욕탕 굴뚝이 있어요. 옛날 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여기가 굉장히 특이하고요. 일단 굉장히 좀 차분해진다는 그런 느낌? 오래된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스토리, 이야기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래된 것들에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. 지금 이 골목만 해도 제주에서 굉장히 오래된 원더신 골목이라고 하는데요.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도심 골목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골목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원도심에는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리노베이션 하면서 새로운 그 용도로 쓰는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게가 여기에 있어서 왔어요.
And as the sun goes down and the stars come out to play. 제안은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제가 있다면 아마 저기 창가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 저 그 창가에 정사각 창가에 비치는 저 오래된 문구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 저기를 저 느낌만 살짝 한번 담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제가 관덕정을 참 좋아해요. 이유는 제주에서 그 오래된 약간 그 기와 건물 제일 근사한 게 제주 전체에서 관덕정인 것 같거든요.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뭔가 그 옛날 조선시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관덕정은 창으로 보는 관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속에 있는 그 공간처럼 보여요.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다른 세계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그림도 여기 내가 있는 세계, 그 다음에 저쪽 창 밖으로 보이는 세계. 되게 오래된 건물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리니까 되게 your knees and your toes. I dream of this moment.